안녕하십니까. 롯데 마리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임경환, 롯데 자이언츠 임경환 불펜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영상에 올려보겠는데, 임경환 불펜 코치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부터 불펜 코치를 맡았습니다. 맡았는데 제가 뭐 임경환 불펜 코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, 작년에도 그랬습니다. 제가 불펜 코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몸을 풀 때 관리해주는 게 불펜 코치입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불펜에서 몸을 풀 때 뭐 불펜 코치가 알 수가 없었는데, 이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, 솔직히 뭐 타자가 없는 그냥 투수 포수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공을 몸 어깨를 푸는 거기 때문에, 뭐 아는 게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오늘 뭐 제구가 잘 된다,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100%는 다 모른다고 생각하죠.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솔직히 오늘 뭐 이 투수 뭐 중간 개투진 치면 누구 올라가라 이래 던지면, 만약에 뭐 김도규 몸 풀고 있으라 이러면 몸 푸는데, 김도규 투수가 몸을 푸는데, 뭐 이게 김도규 투수가 뭐 어떤 게 컨디션이 뭐 제구가 되는지 이런 거 착한 모릅니다. 제일 제가 작년에 중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, 구속 체크해보라고. 구속 체크해보라고. 구속 체크하면 있지 않습니까? 나옵니다. 그날 컨디션이 뭐 100%는 아니더라도 뭐 제구 이런 거부터 이런 건 모르겠지만, 솔직히 구속은 나옵니다. 구속. 제가 작년에 중계하면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스피드건 제 돈으로 사준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불펜 코치가 구속을 한번 재봤으면 좋겠습니다. 김원중 투수, 뭐 최준용 투수 다 올라오면, 작년에도 그랬거든요. 김원중 투수 올라오면 구속 떨어져가지고 변하고 많이 던지고 해가지고, 기본적으로 구속이 뭐 원래 147-8이 나오는데 145 나온다.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.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든지.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. 구속하고 컨디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.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은데 구속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사람이 댓글로 뭐 그러하고 방송하는데 그 댓글을 달고 이러던데,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구속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디 몸이 안 좋든지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. 당연히 그거를 자꾸만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평균 구속, 그럼 구속이 147-8 나오든, 김원중이도 컨디션 안 좋을 때 있잖아서 145 이래 나옵니다. 최준영이도 작년에 구속이 떨어졌습니다. 안 좋을 때. 그러니까 임경환 불펜 코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. 스피드건 가지고 찍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? 그거 뭐 어렵습니까? 스피드건 들고 구속 찍는 게 무슨 하루 뭐 5시간 6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, 던지면 재면 되는데. 그 투수 뒤에서 그 재면 된다 아닙니까? 재면 되는 걸,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. 그래가지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김도규 뭐 이렇게 올라가라, 오늘 몸 풀어라 이러는데 구속이 안 나온다 이러면 불펜에다가 전화합니다. 뭐 뛰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불펜 몸 푸는 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다 전화 있습니다. 더가우다고 여기도 전화 있기 때문에, 만약에 구속이 좀 안 나오면, 아 오늘 이 구속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 투수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거기서 아 그래도 올려봐라 이러면 올리는 거고, 아니면 뭐 그럼 다른 선수를 한번 다시 몸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한 몇 명씩 풀고 있으니까 한두 명씩 푼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, 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올라오면 구속 떨어지는 투수들이 있거든요. 결국은 그거는 몸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. 그거는 그거 가지고 컨디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 그 좀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컨디션이 좋은데 구속이 안 나올 리도 없고, 맞지 않습니까?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. 당연한 거.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불펜 코치, 임경환 불펜 코치가 좀 그거는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. 뭐 참 불펜에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냥 뭐 더그아웃에서 전화가 오면 야 이제 올라가서 몸 풀어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지, 세세한 체크 이런 것도 다 해줘야죠. 맞지 않습니까? 그게 불펜 코치가 할 일 아닙니까? 그런 거를 하라고, 여러 뭐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걸 하라고 구단에서 월급 주는 겁니다. 그냥
뭐 더가 없어서 전화 오면 그냥 몸풀기 하라고 뭐 말 전달하라고 불펜 꽂이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이런 걸 다 해라고 불펜 꽂이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도 올린 거고 제가 뭐 인경한 뭐 불펜 꽂이를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는 좀 그런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 더 저는 투수진 운영에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발 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뭐 인경한 불펜 꽂이나 롯데 구단에서 볼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솔직히 제 사이트가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제발 속 뒷걸음질 치듯이 유튜브 보다가 한번 눌렀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에 롯데만 쳐도 그래도 제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인경한 불펜 코치 인경한 불펜 코치는 좀 올해 구속 불펜 투수들 올라오면 구속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제일 잘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구속이니까 구속은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올해부터는 불펜 투수들 올라오면 구속 체크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인경한 롯데 불펜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